자, 요 얘기 하시죠. 네. 지금 영국으로 가보시죠. 아. 최영호의 국제시장. 야. 미국으로 오늘 갔으니까. 뭐 정신없네. 대서영 왔다 갔다 하게. 대서영 왔다 갔다 합시다. 아, 근데요. 자, 영국. 진짜로요. 네. 내가 길 가다가 네. 이렇게 보는데 뒤에서 궁시렁 오시는데 내 이름은 네. 기억을 못하고 야 국제시장이야 국제시장. 아. 그리고 이게 내 때로가 됐네. 어, 내 때로가 됐더라니까요. 네. 그리고 진짜, 예. 지금 이제 뭐 저 뭐 카톡하고 이럴 때 네. 국제시장 올라온 거 다시 해서 뭐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서 어. 뭐 저는 최영호가 아니라 국제시장이 되면서 인터내셔널 마켓이에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아, 예. 아니 우리 형님이 장명을 야, 너무 잘해 주신 거야. 저 네. 아유 PD가 한 겁니다. PD가. 아니 그래도 진짜. 이제 형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오달수 오달수 여기 저 황정민. 이야 이 뭐. 아니, 좋습니다. 그래서 국제시장 이번에는 영국으로 영국, 예. 블랙시트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잘 아시겠지만 네.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. 세 번째 연장이 됐고요. 요번에는 아. EU에서 야 조건 있어 네. 예. 더 영, 기간 연장 없어 그 다음에 10월 17일 날 합의한 그거 재협상도 없어 할렘 하고 말렘 마 그러니까 이제 뭐 3개월은 네. 이제 벌어놓으니까 지금 이제 보리스 총리가 아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총선 한번 할게. 그래서 아. 12월 12일 날 총선에 에, 블랙시트 가지고 명운을 거는 거죠. 예, 그래갖고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네. 총선을 하고 네. 그러면 이제 총선에 대해서 이제 보수냐 노동당이냐의 이제 국민의 여론을 한번 더 모으는 네.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뭐 진짜로 질서 있는 블랙시트를 한다가 전체 이제 그림인데 네, 블랙시트라는 건 이제 EU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게 블랙시트입니다. 네. 네, 그런데 찬반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최종 뭐 하여튼 최종적으로 하고 네. 사실은 이제 국민 투표 이 블랙시트만 놓고서 국민 투표를 한번 더 하려는데 시간적으로 네. 여유가 안 되니까 한번 했었잖아요 국민 투표는. 아, 그것 때문에 이 캐머런 총리 때 이 그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3년 전에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는데 저는 뭐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네. 이제 내가 오래간만에 우리 여의도 칭찬 한번 해주려고. 아 예. 아니 이.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. 한국하고 영국하고요 FTA를 어제 28일 날 국회 비준을 해버렸어요. 오. 그러니까 이거가 타결이 되면 영국이 분리가 되면은 관세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그것도 아시아에서 야, 첫 번째로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꼴이 됐네. 어쨌거나 하여튼 그 잘한 거예요. 잘하면 잘했다 칭찬해줘야죠. 네, 네. 그래서 잘해서 칭찬해줘야죠. 그래서 네. 아시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 나라가 됐고 이제 FTA가 있으면 뭐 프리 트레이드니까 네. 관세를 그때처럼 이제 좀 내릴 수가 있고 아니, 지금 왜 요 말을 최영호 박사가 하냐면요. 블랙시트에서 탈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안 하게 되면 이후에 그렇죠. 그거에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는 건데 네. 그런데 탈퇴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영국하고 무역을 할 때는 이후에 관세하고 영국이 달라지는 건데 영국에 재빨리 FTA를 맺었기 때문에 이거 EU도 잡고 영국도 잡았다 뭐 이런 네, 그렇죠, 맞습니다. 얘기입니다. 이야, 역시 쉽게 얘기를 해야지. 정리는 기가 막혀. 아, 쉽게요.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.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 브렉시트 부분 예.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든지 질서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됐고 아, 잘했네요.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무역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유 거기 이거 엄청나요. 내년도 시장이 크죠. 내년도에 무역 깨지면은요 이제 살아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. 그렇죠. 지금 잘 아시지만 올해도 저 3분기에도 0.4% 한 이유가 순수출에서 1.3% 네. 내수에서 마이너스 0.9였고 0.4가 네. 나온 거예요. 수출 때문에 지금 저거 한 건데 아니, 무슨 뭐 그 아세요? 그 수출도 전년 대비 떨어졌잖아요. 지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. 그래도 이제 선방을 해주고 있고 기마 네. 참 내수라는 게 그것을 움직이려고 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게 뭐 거기는 지금 뭐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. 바꾸실 때가 됐죠. 아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하세요? 똑같은 일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. 지금까지 성적표 나온 거 보면 아시잖아요. 아니 집에서 애들이 공부 못하면 학원이라도 보내고 아빠가 앉혀놓고 공부 가리키는데 이거는 뭐 야 이게 올바른 길이야. 이건 아니다. 아니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콩 심어놓고
팥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, 지금. 장미 나오라고 그러고 있잖아, 장미. 아니, 소득수소 성장해서 안 됐는데, 그걸 심어놓고, 콩 심어놓고, 장미 나와라, 장미 나와라. 그리고 장미 나온다고 국민들한테. 그렇죠. 뻥치고. 사진만 이렇게 보여. 콩 심으면 장미 나온다고 뻥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콩 심고 콩 나무 국민 앉았는데. 그래서 요게 이제, 뭐, 전문용어로 이렇게 숫자들 분식하시면 안 됩니다. 숫자는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, 그래야 우리도 같이, 이, 뭐,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. 그럼요. 보이시기 때문에, 뭐,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은 빠르게 움직이지만, 그래도, 일단 정확한 진단에, 그게 있어야 처방이, 그렇죠. 정확한 처방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국민들을 진짜로, 이, 뭐, 아무것도 모르는 서생으로 예.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금년도, 뭐, 경제 전문가시니까, 금년도, 어떻게 합니까, 저, 경제 성장률이 2% 안 된다는. 안 돼요. 안 되죠. 때려주기도 안 돼요. 안 돼요. 예. 아니, 이제 정부에서 하반기에 막, 4분기에 막 풀 내는데. 그래도 안 돼요. 아, 근데 돈이 없어요. 돈 엄청 풀 텐데. 지금, 뭐, 상반기에 예. 뭐 270조 정도를 썼어요. 예. 그래갖고 65% 진행률이 갔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2분기에는 1% 갔잖아요. 그렇게 많이 쓰니까. 네. 근데 3분기에 92조 밖에 못 썼거든요. 네. 돈이 없으니까. 그러더니까 그대로 꼬나서 0.4로 갔고요. 네. 지금 이제 22% 정도에 남게 있는데 이거 갖고는 뭐. 아니, 근데 네, 내년 예산은 땡겨 쓸 수 있다면서요. 땡겨 쓸 수 있는데 그것도 네. 이제 한도가 있고요. 지금 이제 260조라든가 이제 아직도 집행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요.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고 이런 분들 이것들을 총력전을 벌인다 그러더라도 네. 현재 1% 정도의 이 경제성장률이 분기별로 나와지는데 4분기에 그러려면 지금 2배, 2.5배가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. 네. 뭐 그런 거는 만만데 지금 기대하면 안 되죠. 아, 그러면 2% 성장률 무너지면 1.몇%가 되는 건데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 처음 아닙니까? 1% 이제 0, 마이너스가 있었죠. 네.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2%대로 지금 내려온 게 네 번 있었어요. 네 번 네. 있었는데 다 오일 쇼크, 금융위기, 외환위기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서 단기 유동성이 깎였기 네.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 충격이 없는 거예요. 우리가 그냥 개판 쳐가지고 한마디로.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콜병이 드는 거야. 내 옛날에는 조 맞아갖고 이거 타박상이기 때문에 그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거는 안에서 속병이 난 거예요. 속병이. 예, 골병이 난 거예요. 암이네 암. 이거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. 진단을. 열난다 그래서 열나는 게 뭐 감기 걸릴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에 걸려서 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종양이 나서도 열이 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미스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진단을 잘해야 되는 게 내가 재작년에 저 그 뭐죠? 검진? 아니 이거 뭐지? 갑상 아니, 갑상선 이거 아 대상포진. 오 대상포진이 여기 왔어요. 허리 근처 이쪽으로 엉치뼈 이쪽으로 왔어.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대상포진 걸려봤어요. 그래 여기가 뭐 허리가 좀 쑤시는 것 같고 이 엉치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. 그랬더니 돌팔이가 네. 물리치료만 딥다시키는 거야. 아, 허리 아픈 걸로 알고? 허리 아프고 여기 인치 한번 그걸 다 들여다 봐놓고 그 돌팔이가 돌팔이네. 그럼 물리치료하고 그 허리 뭐 이쪽에 안 좋은 약만 딥다.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아. 이게 다 심해져가지고 우리 친구가 그 의사가 하나 있어. 그래도 야 이상하다 그랬더니 와봐라. 야 그게 아니라 너 빨리 내과 가봐. 그죠? 대상포진 같은데 네. 그 내과 가서 딱 보니까 그냥 대상. 바로 대상포진. 이게 돌파리가 이거 아 그렇다니까. 그래서 더 악화됐어요. 진단을 잘해야 돼.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낫고 처방에 맞아서 우리가 진료가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유 안타깝습니다. 뭐 평생 처음 대상을 받으셨는데 대상포진. 예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게 아 대상포진 포진. 해봤어요? 어 저는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 벌써? 진짜로 뭐 며칠씩 네. 며칠씩 이게 뭐 일하고 이러면 면역력 떨어질 때 네. 두세 번 왔습니다 그랬고 아, 근데 뭐, 저는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이제 몸에 이렇게 띠를 저거 하고요. 저도 아, 허리 근처로 옵니다. 엄청 아팠어요 나는. 네, 허리 근처로 오고 그래서. 그러니까, 근데 이 사람의 몸도 이게 오진을 하면 이게 그런데 국가 경제를 오진을 해서 예? 네. 콩을 심어놓고 그, 장미 나오길 바라면 됩니까? 오진이 아니라 너무 실험을 한 것 같아. 실험을 국민을 상대로 해서
소득주도 수준이요. 세계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. 아, 그걸 왜 우리 이 엄중한 시기에 했냐. 등등. 아, 지금 뭐 사실 이런 이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징비록 책들도 나와 있고. 네.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잠깐만 더 쓰면 되는데. 네. 아, 자,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, 우리 저 경제학 박사인 네. 최영호 박사 내년에, 전망을 좀 해주세요. 예, 뭐 2%대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지지부진한 성장을 네. 가면 내년도도 뭐 2% 넘기기가 네. 힘든 상황이에요. 전체 경기가 네. 내년에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안 좋다는 그렇죠. 전망인데. 그런데 네.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이제 뭐 침체, 슬로 뭐 싱크로나이즈 슬로다운이라서 가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신흥국에서 받쳐주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네. 소위 말하는 예, 경제 침체를 막아주느냐가 네. 큰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. 네. 그 부분에 이제 동조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. 네. 근데 문제는 선진국에서 실탄이 없어요. 지난 10년 동안 뭐 금리 제로로 내리고 뭐 양적 완화하고 우리도 내릴 대로 내렸잖아요. 내렸어요. 더 내리면 되는데 또 더 내리면 우리는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고개가 내려가면요 해외로 외국 자본들이 이탈하죠. 이탈합니다.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. 지금 아 그러니까요.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뭐 좀 바꿔서 정책들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데, 아, 안 들으시네. 요런 위기는 어떻습니까? 지금 저 여러 가지 분석에 해외에서도 나오는 게, 지금, 아, 그건 실제로 나온, 이거 외환위기가 아니라 그 투자 이민 있잖아요. 네. 투자 이민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지금 다섯 배가 그렇죠. 늘었다. 오, 네 배, 네 배, 다섯 배까지 됐어요. 그러니까 뭐. 지금 돈이 조금, 그래도 돈이 매덕이라도 있는 분이 투자 이민 가거든요. 중산층들이 지금 떠나기 시작했어요. 야, 이건 막아야죠. 그러면 내년에 여기 경기 더 어려워진다. 그런데 이 정부가 이거 좀 꿈을 깨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바꿔야 되는데 정책 기조를 네. 안 바꾸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이게 투자 이민으로 외국 떠나는 사람들이 돈이 자꾸 떠나고 기업도 떠나고. 아닌데. 이러면 이제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? 재미난 게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우리 내수가 예. 뭐 이제 커져갖고 뭐 물건도 많이 사고 소비도 많이 되잖아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, 이제 뭐 저소득층에다 뭐 이전 소득이 갔어요. 예. 그럼 그 부분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. 그분들도 예. 알뜰하게 쓴다고 뭘 하냐면 해외 직구를 해버리는 거예요. 직접 구매. 직접 구매. 돈이 국내에 안 쌓이기 시작합니다. 그렇죠.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그쪽으로 아니 거기 싸고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그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거기다가 지금 기업들은 다 해외로 투자해서 해외로 투자하잖아요, 지금. 1600개의 지금 해외 투자권이 올해만 일어났어요. 올해만? 네. 공장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 뭐 노사관계라든가 뭐 등등을 지금 뭐 한다든가 또 지금 사실 이제 한일 관계, 미중 관계 이런 걸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망가졌으니까 현지 가서 하는 게 지금은 안전빵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런 이유로 지금 빠져나가는 돈.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위험에 걸쳤던 세 차례에 있을 때 징조가 똑같았어요. 전조현상이. 아. 경상수지가 적자가 납니다. 아하. 무역 수지가 하여튼 적자가 나기 예, 시작해요. 예. 그 다음에 원화가 약세로 갑니다. 예. 그리고 빵 터집니다. 우리 이제,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지금 그대로 현상을. 지금. 아니, 그러니까 벌써 그리고, 적자가 두 번이 났죠. 이제 그게 조금 더 나면서 좀 원화는 약세로 약세 빠진. 약세 됐잖아요, 지금. 이제 강세 약세를 좀. 약, 좀 했지만, 예, 뭐 전체적으로 약세 기조 아니에요? 자, 지금 4% 정도에 예. 지금 이 평가절하가 됐으니까 그럼 지금 전체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죠. 아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올 것이냐. 이제 이 부분들이 골치 아픈데, 지난 시간, 지지난 시간, 우리 짐 로저스 네. 얘기를 하면서도, 짐 로저스 왈. 투자의 규제, 투자의 규제. 왕. 네. 4200% 수익률의 장본인. 근데 이제 짐 로저스 왈 2020년, 2022년 경제위기가 오는데, 자기가 겪었던 경제위기 중에 가장 참혹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. 그 짐 로저스가. 예, 네, 그러니까. 2020년? 내년이네? 또는 2022년. 아, 그러니까. 내년 아니면? 자기는. 예, 우리가 경기, 이 금융위기를 10년 주기설을 얘기하는데 자기 계산으로 보면 4년에서 8년이 이 주기라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겪었던 것 중에 최악이 최악이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? 부채에서 온답니다.
부채에서. 부채. 예. 그 부채 관련인데 부채가 뭐 부채는 크게 세 개죠. 네. 가계 부채, 기업 부채, 그다음에 정부 부채. 네. 근데 가계 부채로 터진 적도 있고 기업 부채로 터진 적이 있고 이건 다 경험을 했어요. 근데 요번은 정부 부채. 부채에서 터질 수가 있다.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진짜로 그러면 정부 부채가 이제 망가지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. 그래서 준비해라. 뭐 이런 얘기들을.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? 마지막 팁을 한번 주세요. 아니,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. 디플레이션 오시면은 네. 일단 자산 가격의 버블과 자산 가격이 불안정에 뛰기 때문에 현찰로 갖고 있으시는 게 훨씬 더 디플레이션에서는 현명하게 버텨나가시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러면 현찰 비축을 좀 해야 되겠죠. 아니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이 아 이러니까 형이 돈을 못 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럼 달러로 해요? 원화로 해요? 그걸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달러로 해. 네. 원화로 해. 네, 달러로 하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. 더 네, 안전자산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여지고요. 일부에서는 또 엔화로 해라는 얘기도 있다. 일부 엔화는요 다 팔았어요. 짐 로저스가 일본 주식과 일본 자산 있잖아요. 저 엔화 갖고 있던 거 전체 다 팔아버렸어요. 아 그렇다면 네, 일본은 아니 되는 거예요. 일본 아니다. 네, 지금 일본의 10대는 일본이 겪었던 세대 중에 가장 참혹한 거를 갖고 와요. 그러면은 달러네. 달러를 가지고 계세요. 달러. 예, 달러.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뭐 달러. 계속 이런 것들은 살짝 줘야 돼. 왜냐면 아니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자산이 있는 분들 천만 원이 있든 오백만 원이 있든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. 지키는 게. 네. 이거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.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게 좋고. 아 그럼 이제 제가 달러입니다. 달러. 이 저 짐 로저스는 펀드 갖고 하는 사람이고 네. 제가 요새 이제 뭐 국제 경제의 흐름을 네. 보고 하는 얘기하는데 이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네. 분이 리보 모아라고 이 사람은 개인 투자만 하신 분이에요. 네. 그걸로 이 세계 반열에 오르신 분이 있어요. 네. 그분이 그러니까 뭐 퀀텀 펀드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개미식으로 네. 개인 투자 개인 계좌를 갖고서 진짜 세계적인 분을 그 사람은 뭐예요? 아니 돌아가셨죠? 돌아가셨는데 네. 그 사람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알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돈 되는 방송. 돈 되는 방송 아니고 노란 딱지가 많이 붙었으나 돈 되는 방송. 노란 왜 노란 노차트 꺼내지 마. 내가 아주 넌덜머리가 나는 사람이야. 아주 노란 그 리봉 세월호 리봉서부터 내가 아주 이가 갈리더니 아주 이 노란 딱지. 아유 여러분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. 에, 노란 딱지 붙어서 탄압을 많이 받고 구독 꾹꾹 구독자를 좀 늘려주십시오. 그게 힘이 됩니다. 그래야 저희도 한거하고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. 즐거운 오늘 시간 되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노란 참외 먹으러 가겠습니다. 노란 얘기하지 말라니까.